아, 숙제하고 놀자. 원내동에 왔습니다. 여기는 화우림 꽃집입니다. 화우림이 뜻이 있습니다. 꽃비 내리는 수. 이 밖에서 봤을 때는 매장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한 200평, 300평 정도 되는 큰 숲이 나와요. 제가 왜 밀짚 모자를 쓰고 있냐고요? 오늘 제 컨셉입니다. 오늘 그 들어가서 화분갈이 시범 보이려고 오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숙제하고 네. 놀자. 골목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왔습니다. 연못도 있고요. 아, 멋있네요, 연못. 안녕하세요. 관저동에서 제일 큰 꽃집, 화우림 꽃집입니다. 어, 여기 화우림이 무슨 뜻이에요? 꽃비 내리는 숲이라는 뜻이고요. 저희는 이제 생화부터 시작해서 개업 화분이라던가 근조 화환이라던가 이런 상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거든요. 총 매장 면적은 300평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도 저희가 그 하는 거가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좀 편리성을 줄 수 있죠. 제가 오늘 화분갈이를 하려고 오셔도 우리 누님같이 똑같이 이 밀짚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밖에서 화분을 골라서 직접 화분에 식물을 네, 분갈이 네, 네.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누님 오늘 네. 제가 예전에 화분을 많이 사갔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다른 종류를 사가서 분갈이 좀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요 식물이 좋은 것 같았는데 요 식물 이름이 뭐예요? 이 식물은 몬스테라고요. 이게 몬스테라예요? 네네. 이게 무슨 토란 줄거리 같이 생겼는데. 네. 몬스테라고. 오, 그래요? 그 집이나 요새 네. 프렌테리어도 굉장히 인기 있는 수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관리하기가 또 쉽고 키우기도 쉬워서. 요게 좋은 건가요? 어떤가요? 어떤 하나만 놔도 되게 좀 멋스럽게. 예. 어떤 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지금. 좋은 것 좀 하나. 이게 사무실에서 키울 거거든요? 사무실이나 집에서나 네. 다 잘 키우고요. 흙에서도 잘 자라지만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물에서도 되게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어떤 게 나아요? 얘가 조금 더 수정이 이쁜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이걸로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죠? 멜라니 고무나무. 아, 이거는 고무나무 종류. 이것도 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얘하고는 달라. 얘는 달라요? 아이스톤이고. 아, 그래요? 요거 네. 하나 좀 골라줘 보실래요? 고무나무 종류인데 예. 네. 지금 얘가 좀 아 그래요? 짱짱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요거 두 개 네. 분갈이 하는 거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예, 화분 한번 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건 드릴게요. 저쪽으로. 예, 이쪽으로 갈까요? 네. 요 두 식물에 네. 맞는 화분 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이 화분은 예. 제가 한번 넣어볼 테니까. 아 이게 크는 것까지 생각해서 화분을 골라야 되죠? 네네네. 예. 굉장히 막 금방금방 자라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가 아, 좀 적당할 것 같은데 조금 아, 미리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예. 저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요? 예, 예. 크네. 네. 아, 야, 나 이게 이제 클 때까지 나 저기 회사 다녀야 될 것 같다. 이거 지금 딱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좋아요. 그럼 이걸로. 이걸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크는 거는 아니죠, 요거는? 네, 막 금방 막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작은 화분으로. 색은 어떤 걸로 보시겠어요? 같이, 같은 저는 흰색을 좋아해요. 아, 그러면 크림톤으로 하시겠어요? 요거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완전 화이트로 하셔도 되고. 아니요, 요런 것도 좀 운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보리색이 지금 살짝 튀는 것도 같아요. 어떤 거요? 이거 황토? 네. 흰색이 좋으세요? 저는 흰색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요걸 하셔도 되고. 네. 이 도자기 화분이 있고 토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셔서. 네. 한번 제가 넣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셔서 어울리는 걸로 하시면 돼요. 어떤 게? 네. 어떤 게 더 이쁘세요? 숙자고 놀자님. 이쁜 것 같아요. 지금 가져오신 거. 숙자고 놀자님의 이게 더? 네. 지금 가져오신 거. 아, 그래요? 네. 이게 더 운치 있지 않나? 다시 넣어봐요. 멋스럽기는 이거 그죠? 멋스럽기 더 낫죠? 아니, 보통 화분이 다 그렇게 생겼으니까 좀 새로운 화분 한번 키워보세요. 사무실에 이런 거 많아 근데. 아, 저는 네. 그냥 이걸로 해서 그러면 저기 분갈이는 큰 거는 누님 하시고 저는 작은 거 할게요. 네. 네. 같이
같이. 자, 한번 그러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밑에 이제 걸음망부터 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꽃집하고 틀리게 여기는 직접 골라서 네. 이렇게 분갈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직접 이제 네. 수종도 고르시고 예, 네, 그렇죠. 맞는 화분도 예, 네, 이거 이렇게 놓고 네. 꼭 이 그물망을 해야 이게 그렇죠? 저기가 크게 네, 안 나가죠? 빠져나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화분에서 제일 밑바닥에는 네. 이 자갈 같은 걸 좀 깔아줘야 아, 되거든요. 자갈. 그 이유는 이제 물빠짐이 아, 좋아야 그렇죠, 그렇죠. 되고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아, 자갈. 네. 이게 자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무하고 같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얼마큼 넣어야 되나? 밑에 살짝 네. 살짝만 많아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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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덜을까요? 네. 여기다가 좀 더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넣는 게 있나요? 아,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제 분갈이 흙인데 네. 이제 병에 생기지 않게 저희가 이제 하얀 거 보이시죠? 아, 예. 예, 병에 생기지 않게 아, 다 섞어놓은 거거든요. 아, 난 이게 처음에 스테플인 줄 알았더니 스테플이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아, 왜 이런 스테플을 이렇게 식물에다가 아, 이거 아니다, 봐봐. 야, 나 지금 알았다, 이거. 이거, 이거. 야, 이 오해가 풀렸네. 네. 이 그대로 빼셔가지고 어, 그럼 이것도... 분갈이 할 때 그 네. 전에 있던 흙은 그대로 다 써야 돼요? 네, 써야 되거든요. 안 어. 그러면 얘가 몸살할 수 있어서. 식물을 심을 위치를 네. 대략 이렇게 좀 정해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분갈이 흙으로 채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도가 좋겠죠. 그 몬스테라는 뿌리가 예. 막 자라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조금 깊게, 깊게. 예, 심을게요. 그 심을 때는 흙을 예. 살살살 해주시고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네네. 저 지금 나무 심는 거 다 꾹꾹 눌렀는데. 네? 흙 같다 그냥 밟았는데. 식물하고 나무하고 틀리구나. 네. 너무 꾹꾹 하시면 공기가 안 통해서 물 빠짐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네. 여기다가도 한번 제가 해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품 되는 거죠 이렇게? 네네. 위치 잘 잡으시고. 아, 위치를 잡으시고. 네. 이게 뭐냐 중앙에 들어가 이게 딱 돼야지 모팅으로 되면 이게 식물이 비기 싫더라고. 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살살 위치 잡고. 예. 더 넣어야 되나 이 정도야? 아니 그 정도만 하시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제일 위에는 네. 돌을 마사토라고 아, 마사토? 하죠. 네, 마사토를 좀 올려줄 거거든요. 네. 마사토. 아, 이렇게 좀 깨끗하고 깨끗하게. 자, 여기다도 좀, 아, 어, 그죠. 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물은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 며칠마다. 이 사무실이 되게 건조하고 에어컨 틀어놔서. 그래도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인가, 이게?
아니요, 고무나무는 막 물을 자주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정하면 워낙 환경에 따라서 물을, 식물이 물을 먹는 게 달라가지고. 우선은 제일 좋은 건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봤을 때 흙에 물기가 있으면 안 줘도 되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만 주시면 좋거든요.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 준다 생각해서 한번 줘보시고 물을 줄 때는 물을 주셔서 물이 밑에 바닥에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주셔야 돼요. 아, 그 정도요? 조금 주지 말고. 아, 줄 때는 흠뻑? 네, 줄 때는 흠뻑. 저는 이게 찔끔찔끔 좋아하니까 애들이 목말라 하는구나. 물을 찔끔찔끔. 줄 때는 한 번에 흠뻑. 아, 흠뻑. 네. 저 어디 좀 삐뜬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게 제가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삐뜨네. 네. 네, 잘 심으셨어요. 네, 그래요? 처음 심으신 거 치고는. 아, 그래요? 제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한 겁니다. 확실히 누님께서 여기다가 돌을 좀 하나 잘 해놨는데. 아, 또 돌을 놔요? 이쁘게 데코. 아, 데코? 응. 너무 많이 올리셨다. 그래요? 네, 흙을 조금 가를까요? 네. 덜어야죠. 네. 이게 참 이게 확실히 이런 데서 아마추어 실력이 나옵니다. 그냥 욕심으로 그냥 많이 넣었더니. 아이고, 이렇게 많이 저기 있네? 아이고. 두 개 정도만 예쁘게 한번 올려보세요. 예. 아유,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아유, 씨, 이게 안, 저기 되네? 자.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네. 예, 이렇게 딱, 예. 여기가 보면은 예쁘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분갈이 한 겁니다. 예.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녁쯤에 물을 한번 흠뻑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집에 이제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 놓으시고 물을 한번 흠뻑 한번 주세요. 아. 네. 예. 일단은 그럼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이제 들고. 지금까지 숙제하고 놀자였습니다.